지각쟁이 이효리? 이건 또 뭐야? 빨리 내리라 그래. 꼭 이런 멘트에는 이런 얼굴을 넣는다? 실제 누가 누굴 판단해. 이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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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효리. 차 바꿨는데.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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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아. 괜찮아? 부딪혔어? 뭐야, 탁 소리 났어. 뭐야? 뒤에서 받은 거야, 지금? 아, 편 안 받았지? 아, 내려야 되냐? 아, 괜찮냐? 조심해야. 예전에 음료 광고 뭐 이렇게 찍지 않았었어요? 제가 무슨 음료 광고야? 음료 그게 있잖아요. 아, 예. 근데 제가 거기서 광고 회사에서 커피 제가 쓴 건데요. 아, 그래요? 네. 인연이네요. 사야 되지 않냐? 네. 서 있어도 되냐? 괜찮으시니까 다행이네요. 아, 근데 진짜 괜찮으세요? 네, 뭐 차는 전화로. 저희가 다 전화 드릴게요.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야 돼서요. 진짜 괜찮으시겠어요? 네. 차는 네. 보험으로 해서 전화로 연락드리고 네. 그럴게요. 알겠습니다. 네, 죄송해요. 아, 근데 진짜로. 전화번호 저장, 저 봤죠? 전화번호. 네. 저,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X라고 합니다. 진짜 X죠? 일단요, 예. 제가 잠시만요. 명함을 하나 드릴게요. 아, 넌 괜찮냐? 어, 몰라. 나 지금 허리가 놀래가지고. 전... 빨개진 것 같은데. 그래? 괜찮냐? 부딪히진 않았는데 모르겠어. 정신이 하나도 없지. 어, 왜 자꾸 뭐. 이효리 씨죠? 이효리 씨죠? 사고 난 거 안 중요해요. 사고는 안 중요해졌어. 어, 나 가슴 푹 찐데? 여기 무슨. 살 것 같아. 딱딱해가지고 그래. 힘들어. 둘 다 귀엽게 생겼는데? 예, 주세요. 예,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수고하세요. 난 왜 수고하래? 아, 나 차 갑자기 쓰는 바람에 어디 갔어? 아까 받진 않았지? 가버렸어? 받진 않았지? 그냥 받았어? 우린 안 받았지. 부딪히지도 않고? 응. 아, 그러니까. 이거 쓸 때 그냥 가버렸네, 하지. 새로 산 차인데. 고 휴유증. 이거
증상이 너무 심한 거잖아. 갈비뼈 통증? 근육이 다치거나 부러진 것 같지 않아. 여보세요? 아니 아직 아파가지고 병원 가보려고, 사진 찍어보려고. 수요일날? 그날 녹음 없는 것 같은데. 아 그래? 개막점? 재밌겠다. 어디 하는데? 시구는 좀 그렇던데. 그냥 가서 구경하는 거 하면 안 돼? 아, 준호 오빠가 그 선수랑 친하다고, 박명아 선수. 그 표, VIP 표로 구해달라 그래. 섭이랑 현아랑 뭐 다 같이 보러 가면 재밌을 거 아니야. 한 10장? 시구 하는 건 좀 그렇고, 그냥 보러 간다고. 재밌겠다. 수요일 6시 반에? 오케이. 알았어. 스포츠한 옷을 예쁘게 입고 갈게. 땡큐. 야구 보러 갈 건데. 수요일 재밌겠다. 찾아봐야지, 개막전. LG랑 삼성? 어디를 응원해야 되나? 잘생긴 선수 있는 팀을 응원해야지. 선수 프로필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. 들어 누울까?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? 그냥 부러지면 되게 아프지? 못 일어나요. 가볍 부러진. 운동 해봤자 자기들 맘대로 쓰는데 못 따라해요. 가식거리 될 만한 대목만 쓰니까. 나는 마음을 열고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사 나가는 건 딱 그런 거만 나오면 되게 그 사람한테 또 실망스럽고. 제가 11시에 도착했어도 항상 제가 욕을 먹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. 저는 악의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. 안 하다 보니까 뭐 도도하네 어쩌네 뭐 인터뷰 안 해주네 이러면서 더 나쁜 이제 또 쪽으로 몰고 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. 하이얼라 스케줄 뭐 있냐? 없죠. 3시? 1시에 시작하는 거 맞아? 3시. 2시에 시작해? 손 약간만 보여줘, 왼손. 오케이. 위에만 잡을 거야, 손방에. 얼굴만 찍는 거야. 아니, 거기 서비스. 김디지를 국회로 가 뭐야? 김디지가 누구야? 네. 선거 저거 장난 아니더라 요즘에.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길에서. 가수들 노래 막 개사해가지고. 1번은 현수막을 거꾸로 걸어놨어요. 1번만. 나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. 다 그렇게 거꾸로. 일부러? 일부러. 그것도 방법이구나. 저렇게 유지하니까 좀 이상해. 꼭 무슨 상품 막 선전하는 것 같아. 오늘 LG랑 어디랑 하는 거지? 삼성. 삼성. 원래 그 평가는 삼성이 더 높나? LG가 더 높나? 삼성이 높지 않나요? 저도 잘 야구는 잘 모르겠어요. 시구 누가 하는데? 시구는 홍수하죠.
봤어요? 신고하는 거? 못 봤어. 왜?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네. 다리를 왜 올려 근데 신고하는데? 원래 그래? 진짜 투구선수처럼 다녔어요. 투구선수들이 다리를 이렇게 올린다고? 포미. 난 원래 스포츠 꽝이야. 보는 것만 좋아하고. 안녕하세요. 루실라. 따로 와. 축구 갔다 온 다리 갖고. 김재박 감독님, 김재학 감독님 만나게 됐어? 그걸로 아니 그 게스트들로 식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김재박 감독님 식구라고 먹으라고? 용택이 여자친구네. 박용택 여자친구 유부남이시거든. 난 최근 선생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좋아하는데 야구선수 야구 이런 스포츠 경기 볼 때 좀 그런 다리 불로 불다 나왔어 지금. 나 불다 나왔어 자다가. 아니 내가 그런 옷을 또 한참 안 입었잖아. 근데 또 없어 없는 거야. 해주라는 옷이 그 옷이라는 게 신기해. 드레스 입으면 터져 나갈 것 같은데 막상 어디 나갈 드레스 원피스 이런 것만 입고 이제 나갈 입고 나갈 옷이 없다니까. 고민도 너무 너무 겨울 아니야? 안 죽겠다? 진짜 죽겠다. 버스 타고 계셨다가 뒤에 오셔도 되세요? 저건 뭐지? 어디로 가야 돼요? 재밌겠다.
아, 이렇게 하다 이제 하러 나온다. 아, 이제 하러 나온대. 저기 있다, 미션에 보자. 처음 봐, 김연아. 누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. 누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. 난 못해. 귀여워. 애기 같아. 잘 던질까? 은근 긴장돼, 저거. 나 원래 그러잖아. 울었어요? 기사 봤어요? 우리 어제 야구장 간 거 기사 봤어요? 어,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. 아, 아침부터 어젯밤에 그 기사 떴던 얘기 듣고 잠이 안 와가지고 꿈에 막 계속 막 그 기사 내용이 나와가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인터넷 막 보다가 또 광분해가지고 막 울다가 눈 띵띵 붙죠. 아, 나 억울해 나는. 김연아한테 시고 밀리다. 뭐 시고 거절당하다. 나 어저께는 진짜 그냥 야구가 보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시우 누가 하는지도 몰랐고 한 일주일 이주 전에 나한테 메이저가 시고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다는데 난 그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싫다 그랬대요. 진짜 그랬겠지. 죽으면서 무슨 시구야. 그냥 구경 가고 싶어가지고 가는 거니까. 어쨌든 그랬는데 난 정말 너무 순수하게 막 아 김연아 다 너무 귀엽다 이러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나쁘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어. 내가 얘기한다고 믿어줄까요? 아니에요. 믿어주세요. 어, 깜짝아. 원장님 인사하세요.
김무열 원장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의 이 뼈들을 담당해주고 계시죠?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, 두통. 아! 오 마이 갓. 옆자리가 꽉. 팔 저리고 머리 아프고 자원하고 움직였어. 목이 지금 이게 이렇게 C자로 이렇게 휘어야 되는 게 일자로 서버렸어. 왜요? 빨리 치료해주세요. 이렇게 아프다. 이열이 구력대로 나가는 거 아니야? 어그저께 야구장 갔을 때네. 말 꺼내지 마세요, 원장님. 왜? 그때 좀 스트레스 받. 그때 지금 목이 쓴 거예요. 목이 바로 하루아침에 쓰진 않겠네. 좀 슬랑말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게 정말 구력이 될 수가 있을 거야. 내가 미미 갖고 놀듯이 원장님이 나를 웃으실 일이 아닌데 되게 시원해요. 아니 근데요. 웃으시면요? 네. 아 이걸 보면. 아 웃기구나. 치킨 도망 갔어요? 적으려니까 얘랑 나랑 피로 누적. 피로 누적? 나는 괜찮은데 너네가 피로 누적이야. 아 이제 이러면 느낌이 좀 낯간지러워. 근데 아직까지 걸고는 건 행복한데? 다 먹고 나올 거다 막 이런 거? 너 넣고 어디서 한 거야?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. 안 했네. 어제 가슴 확인 찍다 한 번? 진짜 너 때문에 긴장해서 못 던지는 거 같아. 이렇게 많죠? 아, 네. 크게 들여 마시고. 아, 둘 다 했어요. 올려, 카메라. 오른쪽 왼쪽. 너가 너무 적나라도 잘 못 만들겠다. 가슴 수술하거나 그런 사람은 여기에 나와요?